가두사 말론 한바탕 난리가 있었다던데 정말이에요? 아, 엄청 미련하고 대책 없는 남잘세. 아, 돌봐주는 사람도 하나 없이 몸뚱이 하나로 버텨야 되는데 세상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막무가내예요? 그쪽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네, 상관없죠. 그런데 걱정은 되더라고. 정말 걱정했는데 못 믿겠어요? 그런데 당신 같은 기자 괜찮은 건가? 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고 오로지 복수심만으로 똘똘. 그런 거 정말 괜찮은 거예요? 복수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은모 사건 때 희생자 유품 중에서 이런 게 발견됐어요. 듣기로는 한무영 씨가 이 문신한 남자를 찾았던 거라고 하던데 혹시 형을 죽인 범인인가요? 아니 그거 설마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 의문을 푼다고 해도 한무영 씨가 입은 상처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어쩌면 내 사건 해결하자고 당신 복수심 이용하는 걸 수도 있어서. 하지만 감춰진 사건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살해당한 희생자가 있고 그걸 풀 수 있는 게 당신과 나뿐이라면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엉망진창 깨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해볼래요?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은 있는 거고요. 한철 후의 동생이기 전에 한무영이었을 거잖아요. 이러다가 영영 자신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후회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형을 끝내야 내 인생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다고 믿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한테 남은 건 끝까지 가보는 거. 오직 그것뿐이에요. 그 전에 당신이 꼭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전경희 시신의 부검 결정을 내려줘요. 네? 그날 이제 지금 우리 찾아왔었어요. 사고로 가장의 전경희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놈이 가지고 있을 CCTV 영상을 지우기 위해서. 그게 무슨? 그때 전경희 목에 뭔가가 주입됐는데 부검을 하면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은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꼭 해줘야 돼요. 박 회장님, 전찬숙 형이 시신 보존 명령 좀 내려주세요. 빨리요. 저 간은 뭐 입에 맞습니까? 아이고, 여가 그 예약 없이는 오기도 힘들라 카는. 용건부터 털어놓으시죠. 뭐 얘기를 들어봐야 간을 맞출 수 있을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일을 우회하면 좋겠습니까? 아이 권솔아, 그게 내가 그거를 그 진작에 단속을 했어야 되는 긴데. 상무님 존재 그리고 노아 문제까지 아 기아가 맥을 탁 짚어붙습니다. 우리 관계 전제는 보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칼 잡는 손씨가 말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유혈이 낭자하니 말이죠. 야, 아이 그거야 그. 아이 놀라는 연기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 방을 나가면 징계위원회 회부돼야 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아끼시죠. 아, 저 상무님. 아니야, 영장 판사를 먼저 만나셔야 될 거. 영광중고 후계자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뒷돈을 받고 무죄 방면했더라. 간단한 문제 아닌 건 분명한데. 저기 딱 한 말씀만 해줘 있어. 이대로 제 손을 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타개책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용서하라 그러셨죠. 제가 뭐라고 그분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충성. 그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예? 이건 우리는 거래라는 걸 해왔는데 이제 차원을 좀 달리하자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내 앞에서는 눈뜬 장님이 돼주셔야 되겠습니다. 필요할 땐 무조건 충성을 바치는 그런 존재 말이죠. 자, 그럼 권소라 문제 이게 해결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제 문제도 영원히 덮을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임부장 일이 제 일이 됐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술 한 잔 받으시고 마음 푹 놓으십시오. 이번 일까진 내가 단도리 해드리죠. 날이 밝는 대로 영장 실질 심사 받게 되실 겁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라뇨? 전찬수 경위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저희가 그 구속이 돼야 된다고요? 아, 엄마. 아니, 그 유서 그거 친필인지부터 다시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종경이가 고가의 속였는지 누가 알아? 그런 사정은 판사한테 가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외롭지 않게 한 명씩 태어나는 대로 합류시켜드릴게요. 아, 돼? 팀장, 내 일자 기사 완성했습니다. 준비됐냐? 네. 쪽 제대로 팔릴 준비? 자, 기사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바야흐로 대한일보 창립 이래 가장 충격적인 오보의 주인공이 탄생했다. 그런 눈은 좀 아꼈었어. 5년 전 민회장 사건 기억나냐, 유경아? 에? 그때 우리는 오보를 막지 못해서 팀 해체까지 갔던 놈들이야. 우리가 누굴 욕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아, 그야. 육공, 너 이마 괜찮아? 너 마을이 돌 때 강남사 한복판에 쓰러진 거 꼬뜬 게 누구야? 난 나성식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나? 아니요, 맞습니다. 분명 선배가. 그래, 우리 이제 일할 차례만 남은 것 같네. 어? 미워하고 반성할 시간은 넘쳐나니까 그딴 건 나중으로 미뤄. 우선 일부터 제대로 해보자고. 다들 읽었다시피 이거 세상에 오래 머물기 힘든 뉴스야. 온라인 기사 내려주고 지면 판가리 될 때까지 한 두 시간쯤 되려나? 우리는 이 두 시간을 무조건 사수하자. 세상에 이런 뉴스가 있었다는 걸 알려줘야지. 응? 스플래시팀 첫 기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들이받는 거야. 알겠냐? 괜찮냐? 기사 준비됐다. 길어야 2시간 정도야. 그걸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나도 몰라.
하지만 그럴 수 있게 꼭 만들어야지. 지금 최종 대장 확인 중입니다.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스플래시 팀도 예상대로 정부 특수활동비에 대한 기사를 출고했습니다. 좋아. 초파는 그렇게 가자. 여러분 문제 있으면 즉각 보고해. 그래. 예, 접니다. 네, 지금 글로 가고 있어요. 그 사람 지금 상태 어떻습니까? 팀장, 조판 나왔습니다. 사건팀에서 분석기사 업데이트한 게 있다니까 곧 판가름 시작될 겁니다. 그래. 형님, 누구예요? 예, 나의 이성민이요. 예, 아이고, 이건 내 기사 받는 게 얼마만이요? 딴 게 아니라 윤 전기 좀 멈춥시다. 스플래시 팀 기사 교체해야겠어요. 아예 알았어. 전국장한테 얘기하시려고? 에이, 실장님 왜 이래? 진짜 다 아실 만한 양반이. 우리 스플래시 팀 기사는 그쪽한테 검토 안 받아요. 아니 그래도 편집 건 우리 거야.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그냥 이쪽에서 질 테니까 아무 말도 마시고 그냥 귀 돌리시면 돼요. 에휴, 그래. 해봤자 욕밖에 더 먹겠냐. 얘들아! 국장! 뭐야! 한 거냐? 뭐 우리랑 같이 구속되려고 온 거냐? 무슨 구속? 환영합니다, 한모영 씨. 야,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들의 관계를 고려해서 세트로다가 넘겨드릴게요. 아니요. 체포도 구속도 없을 겁니다. 네? 대한일보 속보 한번 확인해봐요. 애국신문의 자살 방조?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설이었다는 게 거기 다 나와 있을 테니까. 야, 대한일보 속보라니 그게 뭔 소리야? 그런 게 있어요. 어? 뭐 이럴 수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 역시. 선배. 우리랑 지금 장난쳐? 장난은 아닌데. 잠깐만 줘봐. 잠깐 줘봐요. 장난치러 왔냐?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새로 고침. 팀장, 송고 시작할까요? 아니 조금만 기다려. 온라인은 수명이 너무 짧아. 반드시 지면이 먼저 나와줘야 돼. 팀장, 판가름 완료됐고 시내판 발송도 시작됐습니다. 수도권 주요 배포처는 이걸로 다 메워질 겁니다. 올리죠. 대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데? 아 좀 가만히 좀 있어봐요 좀. 저 분명히 뜰 때가 됐는데 진짜. 저 무영아, 우리 먼저 구치소 가 있을 테니까 넌 퇴원하고 바로 와. 딴 데 세지 말고. 그래요 선배. 몸도 성취하는데 무슨. 그래요 선배. 남자 하체예요. 안 그래도 부실한 다리 똑 부러지기라도 하면 어째. 떴다. 어? 야! 지금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나와. 대한일보가 사기를 칠해놓고 이게 대체?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뭐 어떻게 됐다고? 스플래시 팀이 시내판 기사를 판가리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이미 송고를 마쳤고요. 야, 윤정기 세워! 기사 내리고 배송차 막아! 빨리 더 버티지 않게 막으란 말이야! 도대체 너 뭐하고 있었어? 야, 나 들어갈게! 들어갈게! 한 30분 지났나? 온라인 기사폰 내려줄 거니까 체크해봐. 네. 생각보다 빨리들 움직이시네. 아니, 뭔가 이상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다 봤으면서 아직도 못 믿겠어요? 아무래도 윤선우가... 윤선우가... 대한일보요! 야, 이게 뭐야? 왜? 팔레스틴... 미친 거야? 근데 그래? 이게 말이야 되는 소리야? 제가 많이 늦었죠. 애국신문의 자살방조 혐의는 소설이 확실해요. 보시다시피 윤선우는 죽지 않았으니까. 자, 이제부터 경찰은 거짓말한 놈들부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아무 죄 없는 우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조영기 변호사님? 저 누군지 아시죠? 아, 검찰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아, 이 동네 참 이상하죠?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내가 누군지를 다 알아. 아, 근데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시나요? 살아 돌아온 윤선우 구경이라도 가시게?